아, 그래서 화신도 나오신 거. 화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말 순둥이 순둥이 이런 순둥이. 앞으로 김순둥 씨라고 그러죠. 김순둥 씨, 아 개명하세요, 진짜 김순둥 씨. 우리 말 나온 김에 김순둥 씨한테 뭐 작은 부탁 하나만 이렇게 하나씩 할까요? 예. 예. 저 1억만 빌려주시면 빌려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빌려드려야죠. 오, 어떡해. 문제는 제가 돈이 없다는 거. 이제는. 보증 중. 아, 보증은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뭐, 뭘 또 보증을 해요. 이거 사모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문제는 이제 제 앞으로 인감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렇게 남은 게 없다는 거지. 부장의 제가 된 거예요. 네, 이제는 아.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다 해체가 됐어요. 아, 이제는 마음 편안하시겠네요. 아, 이제 편안하죠. 김보라 씨가 좀 그 18년 동안 돈 안 갚은 5천만 원. 예. 그분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놀라실 텐데, 저도 한 뭐,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님한테 한 3천만 원을 제가 못 받은 게 있어요. 아, 언제요? 예. 뭐 몇 년 됐죠. 오. 예. 뭐 그건 뭐 그냥 제가, 아, 선배님 좀 어려우니까. 그냥 뭐, 그 지금도 계속 선배님 뵙고. 이런 얘기를 누가 주변에서 해주지 않나요? 이런 좋은 얘기. 네. 원래 이런 좋은 얘기 주변에서 해야 되는데. 아, 참. 슬슬 다음 분 풍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해도 되는 건가? 좀 걱정이 돼서 막 넘어가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작가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던데 라는 얘기를 해서, 근데 야, 이걸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먼저 선뜻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본인이? 본인이 먼저 선뜻. 그래요. 아, 유희 씨가? 예. 아, 저, 나요? 예. 아, 전 딴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아, 나. 유희! 거대 기업의 자본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백이 있다. 유희, 대기업 회장 스폰서. 이게 앞서서 말 무지하게 빨라지겠네. 근데 진짜 이게 좀 걱정돼요. 이게 좀 조목조목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빨라지면 저를 이렇게 좀 해줄게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따로 조사도 했기 때문에 네. 얘기하시면 이렇게 정리도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근데,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제가 이걸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오늘 화신에서 제가 있었던 일 없었던 일 다 얘기를 네네네. 아 그럼 했습니다. 본인도 애초에 알고 계셨던 거구나. 이거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고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을 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에 치려고 유만 치면 이렇게 관련 검색어에 관련 검색어 그렇게 있는 연관 검색어라고 해서 뜨는데 유이 스폰서 그리고 두 번째가 유이 접대 사진 이렇게 뜨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던 건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측근이 저랑 친한 거 아니까 이 친구한테 그랬대요. 유이 그런 설이 있다. 그랬다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야, 나 유이랑 맨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애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야, 너만 모르는 거야 바보같이. 어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또 얼마나 서운하죠. 서운도 하고 사실이니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줄 수 있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아 이게 진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정말 완전 내가 진짜로 사실이겠구나. 사실인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김명욱 씨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야? 굉장히 집중하면서 막 주먹을 이렇게 쥐고. 네, 그래서. 아, 근데 화가 나서. 그래서 제가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모든 아이돌한테만 그런 또 뭐 스폰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이게 또 이렇게 대중들 중에서도 약간 좀 삐딱하게 보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뭔가 어떤 그런 뭐 주변에 예를 들면 유 씨가 갑자기 뭐 차를 뭐 좋은 걸 타고 다니든지 뭐 어쨌든 뭐 화려하게 뭐 평상시에 하고 다니든지 뭐 그런 뭔가 좀 그런 왜 세간경 끼고 보는 사람들 이런 소문이 나한테 들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는데 그게 다 핸드폰이나 소주나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마 해봤어요. 아마 그때일 것 같아요. 유희 씨가 튼튼한 다리였을 때. 네. 예. 비욘세 싱글레이디 그 춤을